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PNT라는 종목입니다.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중 바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중 바닥에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하는 요 라인이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이게 완벽한 돌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중 바닥의 완성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여기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갈 거고 이게 3중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얘가 추세를 전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디다? 여기죠? 52,500원 정도 요 라인을 이렇게 돌파해주는 양봉의 모습이 연출돼야지 여기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직까지 그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PNT를 추세가 전환이 되었어요 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최근에 외인들의 매수 물량 금투는 조금 그렇고 우리는 투신과 연기금과 거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하면은 보험까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물량만 좀 놓고 보면 되는데 일단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반등이 나올 건데 그 반등되는 시장을 반도체 혼자서 끌고 가기는 어렵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에 조금 짝꿍을 맞추기 위해서는 2차전지들도 움직여야 되는데 앞불사 지금 보니까 2차전지들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다.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와준다. 반도체들이 움직이려고 할 때, 지수가 움직이려고 할 때, 2차 전지애들이 받쳐주고, 반도체가 조금 조정을 나올 때, 2차 전지애들이 조금씩 올려주고,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PNT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라인에서는 더 이상 밀리기보다는 추세가 전환이 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기하지 말고,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원했던 흐름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왜? 시장이 워낙에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특히 이 하락하는 시장을 이끌었던 게 2차전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얘도 이쪽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동네가 있고 여기에 동네에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이 밖에서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불이 이만큼 나버리니까 서둘러서 불 끄고 막 이랬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에서 그 안에 요에 하나에 있는 집이 PNT였거든요. 여기서 불이 났으니까 PNT도 피해를 받았겠죠. 네,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밀렸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추세는 여기서 전환하려고 하는 액션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아직도 이걸 안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라인은 저는 좀 과감하게 접근을 해보는 거 정말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얘가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PNT를 아직도 내 계좌에 안 들어가고 있다 안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 구간은 저는 좀 과감한 접근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는데요.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됩니다. 여러분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 VIP 회원님들 시장의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하고 있고요. 테마가 형성되면 대장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겠지만 저희가 그동안은 저희 VIP 회원님들이 매매하는 종목을 무료 종목 신청하셨던 분들한테 따로 나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2023년 마지막 달 12월 달이죠. 예, 마지막 달을 기해서 저희가 동일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무료 종목 신청하고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저희 VIP 회원님들이 매매하는 시장의 주도주, 테마의 대장주 같이 매수매도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신호를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해 보시고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고 우리 월요일날 종목 들어갈 거다. 우리 벌써 두 종목은 뭐 했습니까? 수익 실현을 했고요. 또 오후장에 들어갔죠. 종목. 얘는 당연히 내일 어떻게 됩니까? 수익 나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익을 챙겨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자신감 채워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거 하지 말고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겁이 나면은 저희를 그냥 따라오면 된다 라고 일주일 내내 설명을 드렸는데 여전히 겁먹고 계시고 여전히 시장은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은요 내가 한두 대 얻어맞더라도 조금 공격적인 접근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시장 참여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벌써 제가 두 달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네요. 참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늦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무료 종목 신청 지금 당장 눌러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꼭 눌러주세요.